자자자 오늘도 푸마퐁 시간도 찾아왔어요. 오늘의 모드 저번에 즐겨 썼던 이혼 모드가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저번에 제가 꿈이라고 하면서 끝내긴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될 줄은 몰랐네요. 실제로는 법원에서 딱 이혼 도장 딱 찍고 끝내버린 그런 관계였는데 이혼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끝난 마당에 뭐 할 얘기가 더 있나요? 후일담 들어갑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혼한 지 여친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딸아, 남친하고 좋은 시간 보내렴. 알겠어 엄마. 삐삐삐삐삐삐.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야 웃으면서 말해 빨리. 에이 진짜. 뭐야 아빠? 당신 술 마셨어? 그래 좀 마셨다. 나 취객 상대할 시간 없어. 나 바쁜 여자야. 아니야 지금 여기서 당장 해결해. 여기서 지금 바로 말이야. 으이. 빨리 상대하고 보내버리는 게 낫겠어. 아 잠깐만, 장모님과 그리고 여친과 남친이 막 같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려는 찰나에 장인어른이 뜬금없이 술 먹고 찾아왔어요. 이게 뭔 진상이죠? 장인어른은 예 무슨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모님을 찾아온 걸까요? 여친과 남친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에이 두 분 어떡하면 좋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당신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말이야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구. 자 노래곡이 뭐죠? 스머그? 저게 뭔 뜻이지? 빠. 아 약간 취중 진담이라고 취한 상태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오고 갔습니다. 어이 주정뱅이 아직도 만족 못했니? 아니 아직 만족 못했어. 응? 잠깐만 저기 목소리 갈라진 거 처음 들어봐. 다음 라운드. 자 다음 노래 Craving 뭐 비통하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장인어른의 표정 눈빛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아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장인어른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밤마다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로워. 왜 당신 목소리가 그저기건까지 된 거야? 당신 예전에 한참 달라가는 락스타였잖아. 너가 없으니까 이 목소리 따위 아무 의미 없어. 노래 분위기가 점점 더 좀 암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뚜뚜뚜뚜뚜뚜. 내가 한참을 생각해봤어. 당신 없는 세계는 암흑일 뿐이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뭔가 이제 장인어른 이혼하긴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보니까 아 너무 외로운 거지. 약간 장모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야 평생. 이 이야기의 끝 어떻게 갈까요? 표정이 더 안 좋아졌다. 당신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집? 난 집이 없어.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얘기하는데 너가 내 집이야. 아니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혼했어요였는데 시즌 종료 후 우리 재혼했어요로 다시 컴백? 아 장모님 약간 흔들리나요? 네 내 사랑스러운 가족 망가져버렸어. 왜냐면 내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기야 마지막 라운드 하나만 남았어. 제발. 3, 2, 1, 1. I care. 아, 장인어른의 후회와 그리고 용서를 담은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제 끝난 사이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나에게 집은 당신 하나뿐이야. 제발 나 말을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아 있을 때 잘하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정말 행복했었던 그날의 기억
우리 젊었을 때부터 만났을 때, 응? 그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아, 여보. 아, 두 번이 그래도 뭔가 두 번만의 세상을 딱 가가지고 지금 옛날의 추억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아, 흔들리는 장모님 표정이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 좀 악에 받친 그런 표정이었는데 장모님 되게 뭔가 안쓰럽고 연민의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어! 갑자기? 너 당신 그런 뜻이었어? 루이스, 나. 나 이제 깨달았어. 그동안 정말 시간 낭비였을 뿐이야. 어? 잠깐만, 저거 뭐야? 목걸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걸이. 이거 한참 전에 잃어버렸었는데. 이거 어디서 찾았어,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이후로 이거 내가 갖고 있었어. 내가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어. 이 목걸이, 너처럼 정말 아름답지만 나한텐 필요 없어. 루이스! 감동받으셨네. 어머나, 재결합 파는군요. 장모님의 이름도 나오네요. 이름이 록산는가요? 딸아, 우리 재혼한다. 이 버스킨들 비비비비비비비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장인들들. 아, 이거 살았다. 그러면은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랩 배틀 한번 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장인어른? 아유 아유, 이 랩 중독자. 응? 야, 분위기 좀 파악해라. 아하. 좋아, 꼬맹이. 아, 스킵 스피지. 아, 랩이다, 랩. 3, 2, 1. 자, 다음 곡 파이널 펑크 마지막 펑키 나이트. 다시 한번 재결합. 이러실 거면은 왜 헤어지셨어요, 두 분? 아주 행복해 죽으시네. 하지만 이거 못 참습니다, 예. 그건 그거고, 랩 중독자의 랩이나 받아라. 제가 다른 건 다 받으려도 랩만큼은 못 받으려요. 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콜라보 랩 어택. 또또또또또또또또. 야, 그 뭐냐, 원래 6주 차였나? 거기서 합동 공격 하시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돈독해지셨는데? 어? 아주 그냥 들어 올리고. 어? 무빙이 아주 화려하시네요, 두 분. 눈빛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지셨어요, 저번보다 더? 아, 이제 두 분 헤어지지 마시고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얼마나 좋아요, 두 분 이렇게 또 랩하시는 모습 보니까. 예. 여친 표정도 왜 저래, 저거. 아우, 걸레리 걸레리 하는 그런 표정이네, 저거. 자, 그 둘은 이제 그렇게 재결합에 성공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